임신시키겠어. 자식이 뭐예요? 여덟. 여기도 올해 임신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불안한데 행복해. 자, 몇 년생이에요? 저 89년생입니다. 11월 23일입니다. 양력으로? 네, 양력으로. 시간은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저는 90년생 9월 5일 양력이요. 자, 성함이?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이예린이요. 박중규요. 무거울 중에 별규요. 무거운 별. 무거운 별 아니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다 운명이었죠.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예린 씨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예린 씨는 이른 가을에 물이라는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겉으로 쿨해 보여도 내면의 자존심 굉장히 강하고요. 승부욕도 강해요. 지기 싫어합니다. 인맥도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유연성이 있습니다. 적응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조금은 뭐랄까 살짝 보수적이면서도 좀 관심받기 싫어하는 이런 성향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 나? 남자친구 만날 때는 좀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됨됨이를 보고 동경심이 우러나야 되고요. 대화가 통하는 좀 연상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애 스타일이 좀 상대방이 단점을 좀 예리하게 반하는 재수가 좀 있어요.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본다고? 그래서 좀 빨리 끌고 빨리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조금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면 말로 해야 속이 시원하죠.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린 씨가 제일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저는 결혼할 수 있는 사주인가요? 결혼이요? 왜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우리 예린 씨는 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좀 상대방한테 좀 상처를 받은 과거가 있나요? 네. 남자분 좀 모릅니다. 내 남자를 보면 아무리 떨어져서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신중해서 잘 만나고. 신중하게 만나야 돼요. 나는 신중하게 만나는데 돌아다 보면 또 아니고 이런 상황을 약간 계속 만들어요. 그런 경험을 좀 해야 돼요. 나는 궁합 보고 연애 시작해야 되는 사주예요. 진짜요? 그 정도로 내가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중하지도 못 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애인이 없는 거야. 아이, 멍충아. 우리 박종규 씨는 겨울에 이게 촛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신중한 면도 있고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네.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싫고 듣는 거 싫어하고요. 나는 좀 폼삭하게 살아야 돼요. 점잖게 돈 벌어서 좀 빌딩을 올리고 싶은 사주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좀 야망도 있고 이런 거요. 이제 여기는 조금은 타인성 이런 똑똑한 사주인데요. 친구를 만나도 약간 영양가를 따진다고 봐야 돼요. 영양가 없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네. 계산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를 만나도 상대할 땐 직업이나 배경을 좀 본다고 봐야 돼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할 여자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요. 근데 사회성 있는 똑똑한 사주예요. 32이잖아요. 예. 7, 8, 9, 10, 11. 작년부터는 조금 많이 전성기를 탔어요. 예. 올해는 대박입니다. 네. 얼마나 보세요? 오늘 좋아요, 지금. 저 지금 얼마 보내고요? 한 이 정도 벌어요? 예. 예, 이렇게도 벌 수 있는 운이에요. 진짜 비슷하게 맞추셨어. 예. 우리 올해 괜찮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여자를 임신시키겠어. 자식이 뭐예요? 아, 또 내만 웃긴 건가? 자, 둘이 궁합 얘기를 할게요. 네. 우리 이예린 씨 입장에서 우리 박종규 씨는 굉장히 정직한 남자로 왔고요. 나를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남자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온 남자예요. 내가 이 친구랑 가면 재물적으로 흥해집니다. 그리고 내 사회성도 좋게 만들어줘요. 박종규 씨 입장에서 우리 예린 씨는 어떤 존재나 재물을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정신적인 코드가 맞아요. 이 친구가 내 사회성 좋게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친구처럼 의지도 되고. 네. 둘이 얼마나 만났어요, 둘이? 2년 정도. 좋은 궁합이에요. 잘 어울립니다. 결혼해도 돼요. 여기도 올해 임신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남자친구도 없어. 그럼 이번 연도에 그 제 여자친구도 임신수가 있고 저도 임신수가 있으니까 그럼 임신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결혼할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조금 더. 지금 바쁘잖아요 서로. 여기도 지금 올해 대박이요. 네. 여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있는 다음에 한 몇 명 정도? 우리 예린 씨는 팔자에 3명에서 8명까지 원할 것 같아요. 몇 명 원하세요? 저는 애기 많은 게 좋아요. 봐요, 이 친구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옛날 같아서 많이 다산해요. 예. 이 친구는 한 3명 정도 원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뭐 한 명이 내지 6명. 한 명에서 6명이요? 이 친구는 잘 길러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는 많이 낳는 것보다는 좀 똑부러지게 기르는데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한 두 명. 그렇죠. 네. 두 명이서 딱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뭐 지금부터 해서 돈도 많이 들어오고 방송도 저 돈이라는 게 계속 있죠.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흐름이 틀려요.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종규 씨는 한참 동안 쭉 가겠습니다. 건물주 할 것 같아요. 운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 여기도 운이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잡으면 땡 잡은 거니? 서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우리 박종규 씨 사주에 없는 그 금의 기운을 이 친구가 보충시켜주고 있어요. 이혜린 씨가. 그러니까 내 사회성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혜린 씨는 토의 기운이 약한데 이 친구가 더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괜찮습니다. 둘이 잘 만났어요. 어때요? 잘 맞죠? 네. 대화도 잘 통하고 예. 정신적으로 시너지가 있어요. 예. 사회적으로도 서로 윈윈이 되고요. 정신력이 딱 맞아요. 아, 잘 맞습니다. 좋은 궁합이에요. 둘이 잘 맞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지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왜 200원만 받는데? 200원? 자꾸 아버지가 나한테 200원 재산 준다잖아.